워런티가 25년입니다.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? 안녕하세요. 요리나무 채널입니다. 멀티툴을 하나 구매했는데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뜬금없이 멀티툴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제가 캠핑을 다니고 하다 보니까 낚시를 한번 따라가게 됐어요. 낚시를 한번 가보니까 낚시용 뭐 플라이어라든지 칼 뭐 이런 용품들이 필요하더라고요. 바늘도 빼고 해야 되니까.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존에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이 칼하고 뭐 플라이어 뭐 롱노즈 이런 거 들고 갔었는데 가다 보니까 뭐 두 개, 세 개 소유하기가 조금 번거로워서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멀티툴을 하나 샀습니다. 유튜브에서 많은 리뷰들을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저한테 딱 맞는 가격대, 입문용으로 살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멀티툴을 하나 골라서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면 좀 더 고급형 멀티툴을 한번 구매해보려고 합니다. 칼이 안 들어, 칼이. 아유, 나를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. 레더맨 사이드킥 제품입니다. 오, 이거는 어떤 그 밀봉되어 있는 플라스틱 케이스가 아니고 박스로 포장되어 있어서 그냥 바로 꺼내서 쓸 수 있나 봅니다. 오, 제품, 본 제품이 바로 나왔고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이 쉬스라고 불리는 보관용 케이스. 뭐 뜯어질 것 같은데. 너무 강력하게 물려있으니까 뜯어질 것처럼 막 그랬어요. 뚝 소리가 났는데 지금. 안 뜯어지겠지?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. 여기 부분이 좀 더 이렇게 눌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불안하네. 이쪽 잠금 장치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이쪽을 좀 뜯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자, 이봐. 이런 식으로 벌어집니다.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 USA에서 만들지 않았나 봐요. 레더맨이 미국 걸로 알고 있는데 고리도 하나 있습니다. 여기 병 따개 용도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뭐 육각 굉장히 가벼워요. 이거는 랜야드 링이라고 하는 그런 고리가 없으니까 걸 수는 없는데 아마도 레더맨 제품하고는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보니까 제품이 이 제품에 대한 매뉴얼이 아니라 레더맨 제품의 레더맨사의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한 매뉴얼이 그냥 하나로 통합되어 있나 봐요. 자, 이렇게 본품을 받았고 이 고리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쪽에 보면 뭐 사람들은 랜야드 링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냥 그 줄 거는 거거든요. 줄 거는 이런 뭐 고리 같은 거에 이렇게 걸어서 어딘가 이렇게 매달고 다니고 그럴 때 같이 공구 겸 카라비너를 이렇게 사용할 수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뭐 좀 걸리적거려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갖고 다닐 것 같긴 해요. 그냥 저는 딱 간단하게 뭐 바지주머니에다가 이 고리를 이용해서 낀다거나 그렇진 않을 것 같고 낚시 조끼를 한다고 하면은 이걸 이용해서 이제 조끼 주머니 같은 데다가 끼우거나 아니면 허리에 벨트 방식으로 해서 그냥 시스에 담아서 다닐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시스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고무줄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더 크거나 뭐 여기에다가 뭘 더 쑤셔 넣진 않겠지만 뭘 더 넣어도 이 정도의 탄성은 있습니다. 근데 아쉬운 거는 이렇게 낚시바늘을 빼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닫을 수는 없어요. 이렇게 닫을 수 있으면 이것만 풀러서 혹은 뭐 이쪽에 구멍이 있다고 하면 좀 더 깊숙하게 넣어서 뭐 이런 형태로 깊숙하게 넣어서 이렇게 닫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할 때 이렇게 빼서 쓰면 좋겠지만 이거는 뭐 여기서 이렇게 사용할 때는 좀 빠질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시스를 사용하기 위해선 항상 닫아둬야 된다는 이런 단점도 있네요. 제품 자체를 조금 보자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. 저는 그냥 딱 봤을 때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할 줄 알았거든요. 뭔가 좀 100% 깔끔하고 심플하다는 그런 느낌은 없고 약간 좀 투박하게 만들었다? 예를 들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면 약간 유격이 이렇게 있거든요. 물론 제품의 특성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유격이 생기는 부분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의 유격은 여기네요. 여기 플라이어 부분이
유격이 생겨서 생기는 약간의 유격이 어쩔 수 없긴 한가 봅니다. 보면은 약간 이렇게 유격이 생겨요. 칼날이 좀 날카롭다고 생각을 했었는데, 제품 사진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었고, 실도 자를 수 있을 것 같았는데, 보면은 아구가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. 이쪽의 아구는 정확하게 맞아요. 정교하게 잘 맞습니다. 근데 이쪽에 그 와이어 커터 부분은 정교하게 맞지가 않아서 뭐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. 실 같은 거를 자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오히려 칼을 꺼내서 딱 잘라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 같긴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많이 쓰고 제일 많이 쓰고 싶은 부분이 칼이거든요. 칼을 한 손으로 여는 건 오른손으로 이렇게 열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안전장치도 너무 잘돼 있어서 뭐 손을 다칠 일도 없을 것 같고요. 근데 아쉬운 부분이 또 있는데, 여기 보면 잘 보일까 모르겠습니다. 여기 손 닿는 부분, 밀어내는 부분이 손상 같은 게 있어서 눈으로 봐도 약간 뭔가에 눌린 자국 같은 게 보이고, 손으로 만지면 더욱더 거칩니다. 반대편 같은 경우는 그냥 면 자체가 좀 깔끔하고요. 그러니까 이쪽 면이 앞면이라고 생각된다면 이쪽 면은 뒷면이라는 게 확연하게 느껴져요. 그래서 이쪽 면은 잘 다듬어졌지만 이쪽 면은 마감이 조금 아쉽다, 좀 날카롭다, 이런 느낌이 들고요. 그톱 부분도 마찬가지인데, 이쪽 부분도 이렇게 벌려보면, 이쪽 안쪽에 보면 이쪽 면이 거칠거나 가공이 조금 아쉽게 되어 있습니다. 이쪽은 오히려 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.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쪽 면을 많이 쓰는데, 이렇게 많이 쓸 텐데, 이쪽 면에 손상이 있다는 게 조금 아쉽긴, 많이 아쉽습니다. 오른손으로 보통 칼을 열게 되니까 오른손으로 이렇게 칼을 쓴다지만, 톱을 쓴다고 할 때는 오른손으로 할수 없습니다. 오른손으로 이런 식으로 반대로 되니까요. 그래서 톱을 쓸 때는 왼손을 써야 되네요.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원터치라고 해서 한손 조작이라고 해서 자기가 잘 쓰는 오른손 혹은 왼손으로 그냥 모든 공구를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오른손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로 이쪽에서 반대로 톱이 열려야지만 오른손으로 쓸수 있겠죠? 칼은 이쪽에 돼 있으면 톱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쪽에서 열리거나 반대로 이쪽에서 열려야지만 한손으로 모든 걸쓸수 있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톱은 왼손으로 열어야 원터치 오픈이 가능합니다. 물론 이게 불편하진 않아요. 뭐 왼손으로 열어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열립니다. 그런데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쓰는 게 조금 어색한 면은 있습니다. 톱을 주로 쓰지 않으니까 그렇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안쪽에 있는 뭐 공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보면 십자 드라이버하고 일자 드라이버가 있는데 생각보다 두꺼워요. 일자 드라이버도 그렇고 십자 드라이버도 그렇고. 그러다 보니까 십자 드라이버는 뭐 간이로 사용할 일은 있을 것 같은데 일자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과연 이게 쓸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큰 일자 드라이버입니다. 카메라나 소형 가전 같은 경우 사용한다면 이런 것보다 조금 정밀한 드라이버가 있는 멀티툴을 가지고 계시다면 평상시에 활용도가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모든 이쪽에 안쪽에 숨어 있는 공구들은 원터치형 락이 걸리지 않습니다. 뒤에 있는 이런 스프링 형태의 락이 걸리기 때문에 잠글 때 강하게 밀어서 이런 식으로 닫아줘야 됩니다. 여기에 락 걸리는 부분 있잖아요. 이 부분이 이쪽에 걸리게 됩니다. 그러면 턱하고 걸리는 거예요. 보세요. 이렇게 걸리고 밀어내서 스프링을 밀어내서 닫아주는 형태입니다. 잠기거나 닫을 때만 조금 뻑뻑하고 뭐 들어갈 때는 굉장히 부드러워요. 뭐 제가 싸구려 중국산도 써봤지만 아, 이 정도 값어치는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이쪽 같은 경우는 써레이션 나이프가 있어요. 제가 이 사이즈킥을 구매한 이유도 써레이션 나이프와 일반 나이프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열면 이것도 이런 식으로 걸리는데 서레이션 나이프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닫을 때는 손가락을 이렇게 넣으면 안 됩니다. 확실하게 칼등을 밀어서 닫아주셔야 됩니다. 안쪽에 있는 다른 공구들을 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너무도 간단하고 워낙에 또 좋은 멀티툴 관련돼서 많은 좋은 리뷰어가 있기 때문에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.
기대가 조금 큰 만큼 유튜버나 멀티툴 이용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칭찬이 자자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도 이 브랜드를 선택하게 됐는데 제품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 저도 이제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했지만 이런 섬세한 부분, 뭐 이런 손상이 갔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. 다만 장점이라고 하면은 워런티가 25년입니다. 뭐이 부분이 AS가 되는지 혹은 뭐 교체 대상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이제 멀티툴 3개에 입문한 거예요. 자,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